안녕하세요. 시험 보는 도중에 카메라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열은 이유는 이 말을 인강생도 들어야 될것 같아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생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은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제 7월부터 7, 8월, 9, 10월, 11월이 문제풀이 기간이라고 그래요. 요 문제풀이 기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엎치락뒤치락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임팩트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잘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잘 인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기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인원이 좀 교실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앉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인출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 분위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인강생도, 집에서 혹은 뭐 도서관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만, 비교적 책상 주변을 시험장처럼 만들어야 되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줄부터 맞춰서 앉겠습니다. 자, 줄부터 맞춰 앉아보세요, 지금. 가급적이면 가 쪽으로 앉고, 가 쪽으로 앉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제, 한줄 띄어서 앉고. 줄 맞춰보세요. 줄 맞출 정도는 아시죠? 앞사람 뒤통수가 보여야 줄이 맞춘 거예요. 자기 앞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틀린 거야, 지금. 그 정도는 알지, 그지? 혼자 있는 선생님은 좀 번거롭더라도 이따가 시험 나눌 때 뒤쪽에 자리 잡고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됐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이제 광고를 할때두 가지 이원적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풀고, 혹은 초수이거나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더라도 현재가 7월 달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의가 뭔가, 아,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책상 보세요. 책상. 자기 주변을 보세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할수 있나? 안 되거든. 그 일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동시에 행동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는 자기 실력껏 보겠다 하는 사람을 앉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사전에. 그다음에 책을 봐야 되는 경우, 자기 실력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카메라 쪽 뒤쪽으로 이렇게 앉게 했었는데, 그러더라도 시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문제라도 자기 실력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쵸? 그건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전체가 책상 위에 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실력대로 보는 거야. 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보따리 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연구실에 오거나, 그지? 밑에 또 커피숍이 있거나 이러니까, 거기서 마음껏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책 피고, 그리고 보셔야지.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않기로. 그래야 시험장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그 분위기 때 시험 본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지. 이렇게 막 어지러운 데서는 죽도 밥도 안 돼. 근데 이런 분위기로 문제 풀라고 문제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문제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공부를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방 다 싸세요. 미련을 버려. 다 집어넣어. 사실은 책이 있어도 못 써요. 답못 써. 그러니까 미련을 버려.
조금 빨리 움직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불러줄게요. 시험장처럼 일체의 필기구 외에는 일체 안 됩니다. 뭐 종이나 이런 거 일체 안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인강생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을 믿거니 하고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미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된 거죠. 최소한 두 달은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적중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자 그런데 이 적중률이 높은 건 뭐 무슨 제가 뭐 작두 타거나 무슨 뭐 이렇게 뭐 쌀 쫙 뿌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니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석 굉장히 많이 해요. 이따 수업 시간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오늘 미술교육론 1번에 해당하는데 미술교육론 1번에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뭐고 물어보는 관점이 뭐고를 매번 쓰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도와준 거예요. 적중한 건 내가 잘해서 나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거든. 어떻게 도와줬느냐? 내 문제를 지켜줬어요. 돌리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좀 아까워해 주시고 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기만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복사해서 다른 데 돌리고 이럴 것 같으면 제 수업을 안 듣는 게 좋겠고 다른 데 문제가 필요하면 그 수업을 정당하게 들으세요. 정당하게. 어차피 선생님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시험 볼 때까지 깔끔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외에 그 카페나 이런데 저 어떤 문제 구해요? 그러면 뭐 비댓글 이렇게 뭐 저도요 뭐 비댓글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비댓글인데 저한테는 그 누가 어떤 걸 썼는지 딱 제대로 글자가 돼서 프린트돼서 늘 올라와요.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고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다 그래요. 이 티치스파가 그냥 애지간한 동영상 이 회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내 문제만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하고 다른 문제 필요하면 깔끔하게 다른 문제를 정당하게 구입을 해서 보시고 내 문제 돌리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도와줘야 나도 아주 성실껏 노력해서 문제를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 막 그냥 대충 만들어 그냥 막. 뭐 좋게 만들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돌리는 걸. 그죠? 이 문제 언제 끝났냐면 수요일 날 2시 반에 끝났어요. 이 문제 만든 게. 우리 그동안에 2주 쉬었잖아요. 2주 내내 돌리고 문제 만들고 2시 반에 끝나고 막 정신없이 옷 입고 씻고 막 이렇게 막 달려서 택시 안에서 막 뛰고 막 이래가지고 3시 차 타고 부산 내려갔어요. 그렇게 된 문제야.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복습도 잘하고 좀 아껴 주셔야 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적중이 되는 거지 나만 열심히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이제 평가원을 가리려고 평가원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가 주세요. 하나만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인강은 이게 촬영이거나 아니면 스캔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안 될 거예요. 인강은. 직강도 요거 이렇게 이름 써서 보고 지금 A형은 다 걷었어요. B형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평가원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평가원이 아주 대놓고 들어와 있어요. 닉네임도 KIC인 거 아시죠? 혹시 누가 장난쳐나 싶어서 이렇게 직원한테 확인해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닉네임으로 다른 과목까지 다 수강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려야 돼. 그래서 지금 번거롭고 귀찮게 이걸 지금 A4 용지에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꼭 써서 꼭 내주시고 문제까지 걷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를 걷어버리면 공부를 뭘로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드리는 건데, 문제는 드리지만 참 한 가지 우리 좀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 빈칸에다 적어보고 옮겨 적잖아. 그지? 그 문제 꽉 채워졌거든? 이제 이거 돌리기가 또 쉬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선에서부터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저건 A4용지를 걷고 문제는 주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A형 문제 풀어봤자 알겠지만, 아마 처음 보는 학자는 없었을 건데,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쵸? B형은 더 그러예요. 더 못 써요. 그냥 이 자리 지키는 것으로 의의를 삼아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선생님 문제는 이제 해설할 때, 정답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정말 힘들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예요. 그 전까지는 0점 맞아도 괜찮아. 오늘 A형, B형 0점 맞아도 괜찮아. 아무 지장 없어. 기죽을 것도 없고, 코 빼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한강 쳐다볼 것도 없어. 정말이야. 정말. 정답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초수든, 논문학기든, 교생이든, 뭐든 공부가 안 됐든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이 시간 시험 보고 나서 정답을 받는 순간부터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자리만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도저히 지루하다 그러면 보따리 싸서 문제 들고 나가서 꼼꼼하게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본서, 심화서에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거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답을 좀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정답이 없는 건 아마 박사 논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참고도서일 건데, 그거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정답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쉬운 문제 낼까? 쓸 수 있는 문제 낼까?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쉽게 내는 순간 그 문제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그 뭐한 짓이에요? 그죠? 어렵게 시간 돼서 여기 와서 막 그냥 막 풀고 그랬는데 시험장에서 안 나오고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특히 이제 7월부터는 제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 제일 먼저 이렇게 마음의 염원을 하거든요.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낸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합격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활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구무에 맞고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흔들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틀리는 거 당연히 못 써. 더 약 올리는 거 분명히 한번 들어본 건데 못 써. 그렇게 아시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떻게 시간 배정할 거냐가 정말 큰 합격의 관건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마지막 휴대폰 다 꺼주세요. 이거 이제 처음 오거나 내 수업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착각착각 찍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저 찍네 하고 마음에 꾸웅 하고 있고 나한테 말도 안 해?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쪽에 사진 찍는데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정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정쌤 수업에서는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사람도 알아들을 거라고. 다 그런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사진 찍지 마시고 뭐 한 3시간 저 휴대폰 안 열어봐도 죽지 않으니까 휴대폰 안에 집어넣자고. 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 제가 매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오늘 처음에 딱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상 틀고 인강생도 요 분위기 그대로 파악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이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꺼주시고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저 뒤에 문제 나눠주세요.